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 is taking over. Can we take our time? I wanna savor us. Every thought on my mind of you and I getting together.하러 가는 길입니다. 포항 출발은 23시 50분입니다. 울릉도에서 포항 오는 데는 12시 반. 울릉 크루즈 타고 울릉도로 입도를 하겠습니다. 선산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겠죠? 바다가 보이는 카페네요. 5층에는 바도 있고 베이커리 파는 것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가 4,500원하고 식당에서 파는 맥주가 5,000원 합니다. 안주류도 좀 있고 안주류 종류는 많은데 조금 가격 단가는 좀 있습니다. 국산 맥주 소주 막걸리는 식당에서 판매 중이고 편의점에서는 칭따오하고 스텔라 아사히
하이네켄을 팔고 있네요. 적당히 있는 날씨가 참 좋은 울릉도입니다. 걱정을 했는데 약간 걱정을 접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 울라 윈터 피크닉 첫날 즐겨보겠습니다. 울릉도에서 제일 먼저 나는 나물이 전어. 눈 뜨고 제일 먼저 나오는 나물인데. 눈 뜨고 제일 먼저 나는 나물. 전어 나물. 울릉도 왔으니까 울릉 매장탕을 모시게 식당에서 먹습니다. 웰컴 기프트를 받기 위해서 조동항에 있는 울라 웰컴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웰컴 기프트를 수령한 후에 울릉도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라 45km, 울라와 함께 떠나는 울란우드와 45km. 지금 이 대충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학포 있을 때는 이제 비가 살살 내렸는데 날이 분지 오니까 살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이 눈이 없는 곳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울릉도에. 울릉도에 1월 달에 비가 오네요. 날이 분지에. 비하고 찍힌 살인눈. 살인눈이 지금 계속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성인대 가는 길도 다 통제가 되어가고 하네요. 살인눈이 계속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분주해서 신릉수까지 1.7km 정도는 산행이 가능하네요. 신릉수부터 성인봉까지는 지금 통제되어 있습니다. 신릉수까지 그 앞에까지만 잠깐 산책 갔다 오겠습니다. 산거리죠? 멀었네. 더 가야 되네. 성인봉하고 깃대봉, 알봉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텐트를 좀 치려고 했는데 사실 알봉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게 알봉이라니까. 알봉이 보입니다. 이쁘네요. 이곳에서 좀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눈이 없어서 이곳에서 텐트를 못 치겠네요. 아쉽습니다. 이쁜 울릉도를 겨울왕국을 기대했지만 겨울왕국은 안되네요.
이곳에는 텐트 쳐도 될 정도의 눈이 있네요. 자리돔도 있고 울릉도 오면 먹어야 돼. 홍삼. 울릉도 오징어가 한 마리 큰 게 3만원이네요. 조금 육지보다 비싸긴 비쌉니다만은. 새우. 독도새우? 독도새우는 아닐 것 같은데 닭새우인가? 이게? 500g에 10만원입니다. 울릉도 마지막 밤은 나리 분지에서 보내겠습니다. 스태프들이 준비해 주신 모닥불과 함께 모닥불 토크도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짠한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릉도의 마지막 밤입니다. 울릉도의 마지막 밤은 나리에서. 체험단으로 왔는데, 이렇게 눈 없는 울릉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셀타에서 캠프파이어.